안녕, 나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. 예! 렉스야, 오늘 유치원 첫날인데 잘 다녀올 수 있지? 걱정 마세요, 엄마. 다녀오겠습니다. 여러분, 새로운 친구가 도착했네요. 어? 안녕하세요. 전 트레보 선생님이랍니다. 안녕하세요, 트레보 선생님. 꼬마 친구들. 자, 친구들, 새 친구 소개를 해줄게요. 여길 봐주세요. 얘들아. 선생님, 제가 직접 소개해볼게요. 어?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, 소개를 시작해볼까. 날카로운 이빨, 강력한 턱,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. 과! 티라노사우루스 렉스, 폭군 도마뱀.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12m.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, 소개를 시작해볼까. 예리 한두 눈, 예민한 코, 누구도 숨을 수 없어. 가! 티라노사우루스 렉스,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, 소개를 시작해볼까. 렉스, 정말 멋진 소개였어. 처음엔 네가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어떤 특징을 가진 육식공룡인지 이제 알겠어.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. 고마워. 너도 나에게 정말 멋지다. 렉스, 아까 미안했어. 너무 놀라서 그만. 에이, 괜찮아. 렉스, 저기 좀 봐. 어? 렉스, 공룡 유치원에 온 것을 환영해요. 우와! 환영해! 난 피트, 난 벨라, 난 브리야. 안녕, 피트, 벨라, 브리. 모두 반가워. 작지만 강해! 벨로키랍토르. 얘들아, 우리 악당 놀이하자. 좋아. 오늘은 누가 악당할래? 과연 악당은 뾰족한 이빨의 티라노사우루스, 쿵쿵 강력한 발걸음의 브라키오사우루스. 나, 내가 악당할래. 벨라가? 왜? 난 악당하면 안 돼? 에이, 이렇게 작은 악당이 어딨어. 벨라처럼 작은 악당이면 아기 공룡들도 안 무서워하겠다. 악당은 이 렉스한테 맡기고, 작고 약한 벨라는 잠시 비켜있어. 나는 작지만 강한 공룡이야. 내가 얼마나 무서운 공룡인지 지켜보라고.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공룡, 나는 벨로키라토르. 내 이름은 벨로키라토르. 내 눈을 피할 수 없지. 누가 어디에 숨어도 나는 다 찾을 수 있어. 이쪽, 저쪽, 위쪽, 아래쪽, 어디라.
작고 귀여운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네. 이제 알겠지? 더 이상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. 그럴게. 벨라는 작지만 강력한 공룡이니까 다음엔 누가 악당할래? 나! 물 달린 악당은 어때요? 으악! 도망쳐! 방귀쟁이 브라키오사우루스. 즐거운 점심시간이에요. 그럼 모두 맛있게 먹어요. 네. 우와, 너 진짜 잘 먹는다, 풀이. 난 풀은 맛이 없던데. 난 풀이 제일 맛있어. 게다가 풀이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대. 풀이. 밥 먹는다 방귀를 끼면 어떡해. 미안해. 조심하려고 했는데. 렉스, 브리가 방귀를 많이 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. 오늘은 브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? 멋진 소개였어요, 브리. 브리는 풀을 많이 먹으니까 방귀도 많이 나오는 거였구나. 난 브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제일 좋더라. 또 배가 고프네. 그렇게 많이 먹고 또? 정말 대단해. 나라라 푸테라노 눈. 자, 짜자잔. 예쁜 꽃 장식 완성입니다. 우와, 정말 예쁘네요. 이 장식은 어디에 거실 거예요? 바로 저 트리 하우스요. 우와, 트리 하우스예요? 예, 신난다. 얼른 걸어주세요. 빨리요. 그런데 친구들,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. 트리하우스가 너무 높아서 선생님은 직접 걸 수가 없네요. 어떡하죠? 트레버 선생님, 피터한테 맡기면 되죠? 맞아요. 피트가 할 수 있을 거예요. 피트는 커다란 날개로 아주 높은 곳까지 슝슝 날아갈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저한테 맡기세요, 선생님.
세라노돈 히트. 활활 날아가는 나라라 세라노돈. 나라라 세라노돈. 강노히트 세라노돈. 나는 세라노돈.